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GTA 5 캐릭터와 레데리 캐릭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타라 볼게요.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모델로 만들어줬습니다. 깔끔한 구두, 세련된 정장 슈트, 자 그리고 시민들의 패션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레데리로 넘어왔어요. 보시면은 부츠에다가 낡은 바지, 그리고 두꺼워 보이는 재킷, 무엇보다 이때 당시에는 권총집을 차고 있어요. 이렇게 그타 같은 경우는 총을 가지고 있어도 다 숨겨지는데 레데리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총이 실제로 다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GTA 5의 헤어스타일을 볼게요. 보시면은 굉장히 세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현실 시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디테일 있는 거. 이번에는 레데리 출발 타트 타이 반갑습니다. 제가 서부 시대 헤어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이쁘고 세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이라고 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GTA5랑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패션. 여기는 뭐 깔깔이 같은 거 있고 캐주얼한 복장 아니면은 전투용 복장. 그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데리의 옷가게로 왔어요. 이게 옛날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은 옷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입어도 될 것 같은 옷들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지금 못 입어요. 너무 옛날 느낌. 자 다음에는 맨손 전투. 먼저 GTA 5 출발 가자. 이 타이밍 맞춰서 피하면은 피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잘 못 사는 관계로 다른 분들의 전투를 볼게요. 출발. 오오오 아이고야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 안되지. 자 이런식으로 상대방의 주먹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 타의 전투는 뭔가 좀 복싱 같은 느낌. 와 아주 좋아요. 피하고 원투. 이런식으로 척척 이렇게 컷. 나이스 샷. 자 여기서 맨손 전투를 해볼게요. 에잇 아따악 우와 근데 레데리 안돼 안돼. 아니 여러분들 레데리는 얘가 총을 멋대로 꺼서 그냥 쏴버리네요. 아 그럼 서서 F만 눌러볼게요. 가자 F 그렇죠. 아하 이러시고 막으라고 에잇 안돼 안돼. 2키를 누르면 잡는대요. 잠시만요. 2키 아 목을 이렇게 잡는구나. 아이가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무기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GTA5의 모든 총들은 거의 다 연사가 가능하고요. 탄창이 200발짜리 머신건 아니면은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라이플, 먼 거리에 있는 적의 헤드도 매우 쉽게 맞출 수가 있죠. 아니면은 개인이 직접 들고 다니는 미니건. 나이스 샷. 심지어 아토마이저라는 외계인 무기까지 준비하시고 타이어 반갑습니다. 날아가죠. 그리고 끝판왕 레일건 타이어 반갑습니다. 무기 면에서는 레데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레데리의 총기를 볼게요. 레데리 같은 경우는 그타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쌍수 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왼손 오른손 땅땅땅땅 이렇게. 방금 제가 쏜 거는 소드 오프 샷건이고요. 다음에는 양손에 네이비 리볼버. 참고로 이거 그타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됐어요. 대신에 장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보시면은 총알을 하나씩 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장전 안 끝났어요. 그타 같은 경우는 그냥 찰칵당 끝인데 얘는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레데리 같은 경우는 던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검 피가 한 40 정도 깎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도끼를 던져볼게요. 뭔 소리야? 한 방에 죽는지? 일단은 극적으로 살아남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인물이시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레데리라고 해서 무조건 총이 다 느린 건 아니고 연사력이 진짜 좋은 권총이 있어요. 모지르 피스톨. 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화살 알겠습니다. 오 와 서부 시대에도 RPG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화살. 자 다음에는 캐릭터의 강함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레드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합법 에임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드 아이라는 기능이에요. 하나 둘 두 명 땅땅 그렇지. 자, 여기서 땅땅 끝. 여기서 땅땅 끝. 에임이 안 좋은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성능이 좋은 회복제를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무적이 됩니다. 거의 먼저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총을 맞아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자 이번에는 3단계 물약을 볼게요. 오 버틴다 버틴다. 우와 우와.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타 캐릭터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잠시만요 진짜로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돌도끼란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일시적으로 무적이 될 수 있어요. 나이샷 쏴볼게요. 아 약간 튼튼해진다. 다음에는 돌도끼 없이 돌도끼가 없으면 바로 죽죠. 그리고 GTA5에서는 제가 저거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인텔 사이트에서 50만 달러를 살 수가 있고요.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예요. 제가 레일건이 맞아볼게요. 안 아파요. 자 여러분들 레일건이 안 아파요. 간지럽습니다. 아니면 그냥 전투기만 띄워도 돼요. 이 강함의 정도를 보는 거는 솔직히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1800년도에 살던 사람이 지금의 미래의 인간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에는 인성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GTA5에는 쉐발 피카도르라고 해서 픽업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의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뒤에 탈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하이어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 태우고서
제가 원하는 곳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NPC를 옮길 수가 있다는 거. 아니면은 물대포. 아, 이런 젠장. 아니면은 스턴건, 테이저건이죠. 제가 맞아볼게요. 아! 여러분들 혹시 레데리에서 인성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올감이란 게 있거든요. 자, 문방님 갑니다. 이렇게 던져. 그리고 잡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가까이 가서 F를 누르면은 결박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당했던 거 뒤집어서 묶어. 됐어요. 제 말 뒤에 태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울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초코님한테 올감을 던져. 됐어. 그리고 가자. 그리고 달려갔으면은 다른 캐릭터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돼 안돼. 아, 근데 이게 인성질은 그타에서 스턴건 맞는 거랑 레드에서 올감 묶이는 거랑 데미지가 다르네요. 자, 가. 아, 근데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요. 이거 그타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1000마력짜리 자동차, 시속 300km가 넘는 자동차, 온갖 아름다운 자동차가 전부 다 있죠. 게다가 수많은 튜닝 시스템까지. 레드리 같은 경우는 서부시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말을 탑니다. 아이, 도망가지 마 인마. 어디 도망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여러분들, 자동차는 기름만 넣으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말은 그러지 않아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빗질을 대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말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말도 마찬가지로 개조가 가능해요. 안장 같은 거 바꿀 수 있고, 여기는 갈기를 바꾼다거나, 그리고 꼬리도 바꿀 수 있고. 자, 다음에는 캐릭터의 주량을 볼게요. 먼저 한 병, 한 병 먹고 다시 한 번 더 두 병, 세 병째. 아, 세 병 먹으니까 이제 취하기 시작해요. 제,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전화해. 이따가, 그래, 이따 연락해. 그래. 이번에는 레데온에서 술을 먹어볼게요. 자, 한 잔 먹어볼게요. 아, 한 잔 더 먹어. 자, 두 잔. 지금 이게 세 잔째? 원샷 때려. 마지막. 자, 보시면은 술이 조금 취했어요. 제가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모습. 한 잔 더. 아니, 뭐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